만약 인도나 그런 개도국 입장에선 아니 선진국들은 배출할 거 다 하고 발전할 거 다 하고 누릴 거 다 누려놓고 이제 와서 뭐 온도 좀 오른다고 자기네 인도 같은 나라는 뭐 좀 해보려니까 니들 하지 마라 그러면 이거 사인 쉽게 안 할 것 같거든요. 아 근데 기후 위기가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이게 네. 미래의 일이 아니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이거든요. 그럼 누가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느냐? 개도국이 엄청 피해를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하거든요. 자본도 별로 없고 기술도 별로 없고 그리고 또 공교롭게도 이 지리적 위치가 사실은 훨씬 더 피해가 많은 지역에 입지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하튼 기후위기가 심각하게 진행되면 개도국의 피해가 굉장히 큽니다. 중국도 지난번에 허난성에 폭우가 내려서 홍수? 예, 천년 만에 홍수라 네. 그러잖아요. 필리핀에는 태풍 하이엔이 불어갔고 네. 뭐 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사망을 하죠. 그러니까 이런 지금 아프리카나 이런 데는 식수도 모자라고요. 기후이기 때문에 막 메뚜기가 창궐하고 막 그런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 개도국 입장에서는 기후위기가 심화되면 심화될수록 더 힘들어져요. 경제 신들과 함께하는 고품격 경제 컨텐츠 신과 함께 오늘은 정프로님 대신에 저 슈카가 대타로 나왔습니다. 언제나처럼 김프로님, 이프로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프로님 안녕하세요. 네, 김프로입니다. 네, 이프로입니다. 네. 네. 프로님 오늘은 굉장히 저희가 모시기 힘든 분을 모셨습니다. 좀 소개 좀 해주시죠. 그 우리나라 이제 뭐 그 전 세계가 이제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2050년이나 40년이나 60년에 따라서 탄소 중립을 한다라고 그러잖아요. 넷제로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네. 그 일을 민간 차원에서 책임 맡고 계시는 분이죠. 서울대 환경대학원의 교수를 같이 하시면서 대통령 소속 탄소중립위원회 민간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윤순진 위원장님 오늘 특별히 모셨습니다. 아, 위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윤순진입니다. 사실 저희가 예고를 좀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에딘버러 아니요 글래스고 그 COP26 회의가 예고가 돼 있어서 사실은 옆자리에 앉아 있는 소개를 안 했네요. 유진투자 증권의 한파원 형도 네, 업소보러 같이 오셨는데 저희가 파견을 하려고 그랬거든요. 예. 가서 무슨 얘기가 있는지 염탐 좀 해라. 저도 인사 좀 할게요. 안녕하세요. 참바 감명합니다. 아니 우리 뭐 다 알잖아. 그런데 이제 실적 시즌에서 못 간다. 그럼 이제 누군가를 모셔와라 그랬더니 이제 아 그러면 네, 한국 대표로 갔다 오신 네, 윤순진 위원장님을 모시겠다 이렇게 해서 이 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네. 네. 윤순진 위원장님께서 이번에 가신 곳이 그 신문에 많이 나온 유엔 기후총회 그 글래스고에서 열린 그 회의가 맞죠? 예예. 예. 그 어떤 의미의 회의인지 좀 잠깐만 좀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라고요. 우리가 전 세계가 1992년에 기후변화 협약이라는 걸 채택을 했어요. 그때도 이미 기후변화가 심각해질 거라고 다들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그때는 기후변화 협약이라는 건 영어로는 UNFCCC라고 하는데요. 이게 약간 굉장히 느슨한 약속이에요. 그래서 그때 약속했던 건 뭐냐면 기후변화라는 건 국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한 나라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모두가 참여해야지만 되는 거다. 근데 기후변화를 야기하는 원인 물질은 온실기체, 온실가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이 온실가스를 그래서 배출하는 걸 자꾸 줄여나가자 이렇게 이제 그냥 약속을 한 거죠. 근데 그런 느슨한 약속 갖고는 되지 않겠다. 그래서 1997년에 교토에서 그 기후변화 당사국, 아니, 그니까 그때 이제 3차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가 열렸고, 이 기후변화 협약이, 아까 1992년에 채택됐다 그랬잖아요. 94년에 발효를 했고요. 효력을 발생했고, 이듬해인 95년부터 1차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를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그 베를린에서 1차가 열렸고, 2차가 제네바, 3차가 교토 이렇게 됐는데, 3차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가 열렸을 때 채택했던 게 교토 의정서라는 거예요. 그렇군요. 교토 의정서. 그때 이제 너무 느슨하게 해놓으니까 이게 안 줄어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때 이제 느슨하게 약속했던 게 뭐냐면 이게 아무래도 온실기체는 화석연료 연소에서 제일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산업화를 먼저 시작하고 우리가 산업혁명 그러면 먼저 떠오르는 게 영국이죠. 영국이고
증기기관이 떠오르잖아요. 그쵸. 그러면 그 증기기관의 동력이 됐던 게 석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석탄을 그때부터 사용을 해오면서 CO2라고 하는 이산화탄소가 온실기체 중에서 비중이 가장 큰데 그게 4분의 3 정도가 돼요. 그래서 그걸 제일 많이 배출해온 게 아무래도 산업혁명, 산업화를 먼저 해온 선진국들이기 때문에 선진국들부터 줄여야 된다. 그래서 누구나 다 이거에 책임은 있지만 좀 더 차별적인 책임이 있으니까 선진국들은 2000년까지 온실기체를 90년 수준으로 안정화하자. 이걸 느슨하게 약속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안 지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97년에 이제 교토에서 채택했던 교토 의정서라 그래서 사실 의정서는 안 지키면 약간의 벌칙이 있는 그런 국제사회의 약속인데 사실 국제사회 약속이라는 건 안 지켜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하여튼 형식적으로는 그래요. 그래서 교토 의정서에서는 기후변화 당사 그 협약 안에서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잘 사는 국가, 선진국을 부속서 1국가로 분류를 해요. 그게는 OECD 국가들하고 경제가 자본주의로 이행 중인 전 사회주의 국가들. 왜냐하면 이 국가들도 산업혁명을 먼저 했거든요. 그래서 그 국가들을 모아서 부속서 1국가라고 부르고 이 국가들은 2008년에서 2012년 사이 배출량 평균이 90년에 비해서 그 부속서 1국가들의 배출량의 5.2%를 줄이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게 달성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을 것 같습니다. 왠지. 왜냐면 2012년이 네. 지나서 아니, 우리 알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아니요. 근데 너무 쉬워요. 그럼. 달성이 됐어요. 왜? 다 틀렸네. 달성이 됐어요. 왜냐하면 5.2%라는 게 높은 것도 아니었고요. 아, 네. 특히 문제가 된 건 뭐냐면 아까 전사회주의 국가가 들어가 있다 그랬잖아요. 이 나라들은 열심히 노력을 안 해도 경제가 워낙 후퇴를 많이 해갖고 그냥 자연 감축이 일어난 게 있고요. 또 그중에서도 서유럽 국가 중에서는 영국하고 독일이 열심히 줄였어요. 그래서 특히 독일은 EU 국가 중에서 배출량이 제일 많거든요. 그 나라가 통도 효과도 있고 또 에너지 전환 정책을 쓰고 이래서 줄어든 거예요. 그런데 전 세계 배출은 계속 늘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나라도 있고 선발 개도국들 또 그냥 일반적인 개도국들도 산업화를 계속하니까 계속 는 거죠. 그러니까 전 세계 배출은 계속 늘은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2005년까지는 전 세계에서 온실기체 배출이 가장 많은 나라가 미국이었어요. 2006년부터 이게 순서가 바뀌어서 중국이 1등이 됐고요. 지금은 중국이 미국보다 2배 이상 배출하고 있어요. 네. 계속 늘어났으니까. 그래서 1차 그 사실은 2012년까지가 우리가 교토 의정서에 따른 1차 이행 기간이라고 부르고요. 2차 이행 기간이 2013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사실 포스트 교토라 그래서 또는 포스트 2012라 그래서 2012년 이후를 규정할 새로운 약속을 만들기로 약속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2007년에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당사국 총회가 열리면서 그때 13차 당사국 총회 열리면서 2009년에 코펜하겐에서 열리는 15차 당사국 총회 때는 새로운 교토를 넘어서는 새로운 약속을 하자 이렇게 됐는데 그게 무산이 됐어요. 왜냐하면 이 유엔에서 약속은 만장일치라야 되거든요. 그런데 만장일치가 안 됐어요. 그래서 새롭게 등장한 게 뭐냐면 2015년에 21차 당사국 총회가 파리에서 열렸고 그때 채택한 게 파리 협정입니다. 페리스 어그리먼트라 그래서. 근데 이게 교토 의정서랑 차이점은 뭐냐면 교토 의정서는 소위 말하는 선진국 부소서 1국가들만 감축 의무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래 갖고는 전 세계 배출이 안 줄어들었잖아요. 그래서 파리 협정에서는 선진국만이 아니라 개도국도 같이 줄여야 된다. 그런데 과거에는 의무로 이렇게 막 부과를 위에서 협상해서 너는 얼마 예를 들면 미국은 7% 90년에 비해서 뭐 EU는 전체로 해서 8% 일본은 6% 러시아 우크라이나는 그대로 호주는 10% 증가해도 되고 뭐 이런 식이었는데 그런 거는 너무 실효성이 없다. 왜냐하면 탈퇴를 해버려요. 못 지키게 되면. 그래서 파리 협정은 자발적인 목표를 세워서 함께 노력하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선진국 개도국 다 참여하고 개도국도 감축 목표를 정하고 근데 지금 문제가 된 건 탄소 중립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요. 파리 협정에서는 탄소 중립까지는 그게 목표로 제시가 안 됐어요. 그때는 인류 최초로 온도 상승 억제 목표에는 합의를 했어요. 2도씨보다 훨씬 아래 산업화 이전에 비해서. 근데 이때 산업화 이전의 기준은 언제냐면 1850년에서 1900년 사이의 평균 온도예요. 그거에 비해서
2도 아래로. 2도보다는 아래. 그리고 더 노력해서 1.5도를 넘어서지 않도록 하자. 이렇게 약속을 했거든요. 근데 2018년에 IPCC라고 들어보셨죠?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라고 네네네네. 있어요. 과학자들의 모임이에요. 네. 그래서 이 기구에서 특별 보고서를 발표를 해요. 그게 뭐냐면 지구온난화 1.5도씨 특별 보고서예요. 파리협정이 채택이 됐을 때 유엔 기후변화 당사국, 그 유엔 기후변화 협약에서 뭘 요청했냐면 1.5도씨가 가능할까? 이거 좀 어떻게 평가 좀 해봐라. 이러고 요청을 했어요. IPCC에. 그래서 그 결과를 3년 만에 내놓은 게 1.5도씨 지구온난화 특별보고서였는데 그때 뭐라고 권고를 했냐면 2도씨 너무 높다. 2도씨로 상승하게 되면 식물 예를 들면은 1.5도에 비해서 식물이 2배 이상 사라지고 그다음에 척추동물도 2배 이상 사라지고 곤충은 3배 이상 사라지고 그다음에 곡물의 수확량이라든지 어획량 이거는 절반으로 줄어든다. 그러니까 2도 너무 높다. 1.5도를 넘어서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하려면 20세기 중반 2050년까지 소위 말하는 넷제로라고 들어보셨죠. 탄소 중립을 해야 되고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하려면 그 전반기 10년, 2030년까지 2010년에 비해서 45%를 줄여야 된다. 이산화탄소를. 그렇게 권고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2019년 9월에 유엔에서 기후행동정상회의라는 걸 열어요. 유엔이 개최한 회의 중에 행동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최초의 회의였어요. 기후행동 정상회의. 그리고 그때 이제 탄소 중립이 정말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이런 이야기에 합의하게 되면서 그 뒤로 국가들이 연달아서 탄소 중립을 선언하게 돼요. 네. 그래서 중국이 9월에 탄소 중립을 선언을 했고 그다음에 일본이 10월 28일 우리나라가 10월 26일 우리나라가 10월 28일 이렇게 탄소 중립을 쭉 선언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 나니까 어떻게 되냐면 파리 협정이 열리기 전에 국가들이 약속했던 게 뭐냐면 2030년까지 우리 얼마 줄이겠어? 이러고 자기들이 감축 목표를 막 이렇게 제출을 했었어요. 근데 그거는 탄소 중립을 2050년까지 하겠다는 약속 전에 나온 목표였거든요. 그래서 그 약속대로 하면 2050년까지 탄소 중립 못한다. 새로 내. 그렇게 해서 새로 내게 된 게 2030년 국가 감축 목표 상향안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거에 맞춰서 상향안을 제출하게 된 거죠. 아직은 제출을 안 했어요. 그런 논의를 이제 그 국가 간에 한 게 이번에 글래스고에서 한 우리가 이른바 COP26이라고 하는 그 회의였군요.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였냐면 그 2030년 상향 목표죠. 2050년까지 전 세계가 탄소 중립을 하려면 2030년 목표가 2015년에 제출을 했었는데요. 그거보다는 높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더 높은 거 내놔라 이거였어요. 근데 이때 이제 하기 전에 사전 작업을 했던 게 지난 4월 22일 지구의 날 그때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세계 기후정상회의를 소집했고 그때 이제 많은 여러 주요 국가들이 상향된 안들을 막 그때 발표를 했었어요. 우리나라는 그때 뭐라고 약속을 했냐면 연내에 상향해서 발표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5월에 미국을 방문을 해서 한미 정상회담을 가지고 또 그때 합의문을 발표를 했는데 그때 이제 좀 더 당겨서 우리는 COP26 그때 26차 당사국 총회 때 발표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우리가 이번에 가서 발표를 한 거죠. 위원장님이 그거 발표하신 거예요? 아, 아니요. 대통령께서 발표하셨죠. 기조연설을 하셨어요. 11월 1일 날. 예. 아, 근데 그 신문이나 방송 보니까 한병화 의원께도 좀 그 여쭤보고 싶은데 그런 거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하고 한 의원도 그런 얘기 했어요. 출연해서. 야, 여기 괜찮을 겁니다. 근데 별반 뭐 이렇게 성과가 이렇게 크지 않았다라는 보도들이 많단 말이에요. 보는 시각마다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번 안에 이제 그 제가 이제 재보는 관점에서 제일 큰 거는 어쨌든 처음으로 화석연료 그다음에 석탄 발전에 대해서 네. 모든 거기 참석하는 국가들이 다 단계적으로 줄이겠다. 이걸 이제 명시를 했거든요.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뭐 항상 이제 뭐 인도가 반대하거나 중국이 반대하거나 뭐 러시아가 또 반대하거나 해서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상당히 큰 의미를 가지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한쪽에서는 야 그걸 철폐를 해야지 왜 단계적으로 줄인다고 하냐 앞으로 몇십 년 동안 이제 이러니까 실망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이쪽인 사람들은 그거를 인위적으로 그렇게 줄이면 되냐 막 이렇게 해서 지금 의견들이 다 중구난방으로 좀 나눠지는 것 같은데
굉장히 이게 힘든 작업이잖아요. 어떤 국가는 피해를 봐야 되고 어떤 산업은 진짜 망가질 수도 있고 그런 거기 때문에 이 정도로 어떤 큰 틀을 하나 만들어놨다는 게 작은 이슈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도 동의를 해요. 왜냐하면 국제사회에서 석탄의 단계적 감축이라는 표현으로 합의를 한 게 처음이에요. 그리고 비효율적인 화석연료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감축한다, 축소한다. 요것도 처음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1.5도씨라는 감축 목표를 확실히 한 것도 파리협정은 2도씨 훨씬 아래 노력해서 1.5도씨지만 이번엔 2도씨 얘기는 아예 없어요. 1.5도씨라는 게 못 박혔고요. 그렇지만 이제 이걸 달성하기에는 아직 부족해서 내년에 상향안을 더 내놔라 이런 식의 합의를 도출을 했거든요. 그래서 1.5도씨 목표에 대한 희망이 사라진 건 아니다. 여전히 그것을 살려뒀다. 이거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석탄 발전을 원래는 이제 영어로는 phase out이라 그래서 퇴출 이렇게 하자고 합의문에 담으려고 했는데 인도가 반대를 했어요. 왜냐하면 인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 산업화를 한 지도 역사도 길지 않고 지금 인도는 1인당 그 이산화탄소를 비롯해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세계 평균보다 현저히 낮아요. 세계 평균의 절반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나라 보고 석탄을 지금 당장 또는 뭐 10년 안에 닫으라 그러면 인도는 너무 억울하죠. 그래서 전기 발전 못했는데. 예예. 자기들은 지금 절대빈곤에 허덕이는 인구들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발을 한 거죠. 그래서 그래도 이제 단계적 감축 영어로 phase down이라고 표현을 해놨는데요. 그거까지는 합의를 했다는 거죠. 합의를 한 게 알았어 그냥 우리는 대놓고 반대는 안 할게. 다만 우리가 하다 보면 넘어갈 수도 있는 거야. 이거 우리 먹고 사는 문제니까. 라는 의미는 혹시 아니에요? 이게 좀 그런 게요. 안 지킨다고 해서 뭐 처벌을 하거나 그럴 수가 없어요. 무슨 뭐 제재를 가한다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예. 국제사회란 게 그렇잖아. 이게 국가의 이미지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투명성의 원칙에 따라서 모든 국가의 배출 정보는 다 공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대해서 2016년에 클라이밋 액션 트래크라는 국제단체가 있는데 예. 거기에서 이제 기후 악당을 4개 국가를 선정을 해서 발표를 했어요. 네. 그때 이제 우리나라, 사우디아라비아, 호주, 뉴질랜드 요 4개 국가가 기후 악당으로 지목이 됐거든요. 호주 같은 데가 왜? 호주는 석탄 화력 발전이 되게 많고요. 석탄을 또 많이 수출하는 나라고요. 아, 수출 엄청 하죠. 예예. 그래서 대한민국은 석탄 수출도 없는데 왜 악당이? 아, 왜 악당이 됐냐면 이게 예를 들어 배출 양으로만 만약에 악당을 정하면 중국, 일본, 아니 그러니까 네. 중국, 미국 뭐 이런 인도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 선정하는 기준이 그게 아니었고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고 있느냐 배출 양의 증가율이 어느 정도이냐 약속한 것대로 잘 지키고 있느냐 이걸 봤던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너무나 빠르게 늘어나고 있고 1인당 배출량도 높았을 뿐만 아니라 그때 2020년 감축 목표를 시행령에 넣어놨다가 슬쩍 2030년 목표로 바꿨는데 여전히 배출 전망치로 네. 감축 목표를 설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한국 같은 나라는 배출 전망치가 배출 전망치는 뭐냐면 아 우리 이대로 가면은 2030년에 이만큼 늘어날 거야. 그런데 우리가 노력해서 이만큼 줄이겠어. 이렇게 약속하는 건데 그건 너무 느슨하고 언제든지 가변적이라 그런 약속은 실효성이 없다고 봐요. 그래서 기준 연도를 정해서 절대량 감축을 요구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전에는 배출 전방치를 했어요. 그 당시에만 해도. 그래서 그 기후 악당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굉장히 양심적이면 나 같으면 그냥 우리도 목표 삼을게 라고 줄 텐데 다 어차피 다 못 맞추지는 않나요? 맞춘 나라도 아까 있었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면 EU에 소속된 국가들은 1990년이 소위 말하는 정점이었던 나라들이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 감축 노력을 했어요. 예, 그래서 예. 쭉 줄어져 왔어요. 그래서 EU 같은 경우는 제일 많이 배출했던 데가 90년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계속 배출해서 지금 2018년까지 우리가 공개를 했는데 2018년 배출량이 제일 높았거든요. 그래서 네.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줄이겠다. 근데 그때부터 줄이는 게 아니라 공개된 게 18년이라서 거기를 피크로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저는 좀 줄었다고 줄었어요. 그 그렇죠? 추정치로 2019년 20년이 좀 줄었습니다. 네.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경기가 안 좋았잖아요. 아, 코로나 그쵸? 때문에 예. 마이너스 성장을 했고 그래서 예. 전 세계가 그랬죠.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좀 2018년이나 19년보다 20년까지가 좀 더 가파르게 떨어지긴 네. 했거든요. 아니 근데 위원장님 그 지금까지 만약 인도나 그런 개도국 입장에선 아니 선진국들은 배출할 거 다 하고 발전할 거 다 하고 누릴 거 다 누려놓고 이제 와서 뭐 온도 좀 오른다고 자기네 인도 같은 나라는 뭐 좀 해보려니까 니들 하지 마라 그러면 이거 사인 쉽게 안 할 것 같거든요. 아 근데 기후 위기가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이게 네. 미래의 일이 아니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이거든요. 그럼 누가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느냐? 개도국이 엄청 피해를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하거든요. 자본도 별로 없고 기술도 별로 없고 그리고 또 공교롭게도 이 지리적 위치가 사실은 훨씬 더 피해가 많은 지역에 입지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하튼 기후위기가 심각하게 진행되면 개도국의 피해가 굉장히 큽니다.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인도도 마찬가지죠. 중국도 지난번에 허난성에 폭우가 내려서 홍수. 예, 천년 만에 홍수라 네.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 그리고 필리핀에는 태풍 하이엔이 불어갖고 네. 뭐 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사망을 하죠. 그러니까 이런 지금 아프리카나 이런 데는 식수도 모자라고요. 기후이기 때문에 막 메뚜기가 창궐하고 막 그런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 개도국 입장에서는 기후위기가 심화되면 심화될수록 더 힘들어져요. 그리고 특히 소도서 국가들은 지금 물에 잠기고 있거든요. 몰디브. 예, 그래서 몰디브도 그렇고 투발루도 그렇고 이번에 그 투발루에서는 물에 들어가서 그 선언서 성명을 낭독하고 그랬거든요. 아, 글래스고에서. 예예. 예.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이제 홍수 피해가 나면 홍수 피해를 막으려면 댐도 짓고 뭐 대피도 하고 뭐 다양하게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더욱 더 철강을 많이 생산해서 경제 발전을 해야지. 지금 철강을 그럼 환경 지킨다고 또 손 놓았다가. 다른 나라들이 안 지키거나 혹은 다른 어떤 이유로 홍수가 오면 그야말로 대책이 없는 거라서 기후위기가 오르면 올수록 더 열심히 탄소 배출을 해서 경제 발전을 해야 되는 게 그 나라들의 운명일 것 같은데. 그런데 그렇게 되면 또 CO2가 배출이 돼서 예. 기후위기가 심각해지면 그거에 대한 피해는 훨씬 예. 더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철강은 사실 중요하죠. 우리가 집을 짓는다, 차를 탄다 다 철강이잖아요. 그래서 요새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수소화는 제철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수소를 활용해서 철강을 생산하게 되면 탄소 배출을 안 하니까요. 만약 그 기술을 선점을 하게 되면 사실 세계 시장을 선점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이제 재생 가능 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풍력 같은 경우에는 그 기둥, 타워 다 그 철강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철강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과 같이 코커스를 사용해서 탄소를 배출하는 공정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수소화는 제철 기법으로 해야 되는. 그래서 이제 철강 회사들이 그걸 고민하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포스코 같은 경우는 2050년 탄소 중립을 세계 최초로 선언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노력들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프로가 네. 얘기하신 거랑 위원장님이 얘기하신 거랑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약간 결론적인 얘기이기도 하고 네. 극복해야 될 두 가지 요소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탄소 중립을 가면서 경제 성장을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네. 이걸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은 탄소 중립으로 가는 산업들을 갖다가 드라이브를 걸어서 육성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결론은 이제 그렇게 나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거의 모든 산업에 걸쳐서 다 저탄소 산업 구조로의 이행을 하면서 거기에 맞는 산업들, 뭐 그린 산업이라든지 뭐 수소 관련 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붙여 나가야 된다는 게 글로벌 컨센서스가 된 거죠. 선택을 더 고민해야 돼요. 송기룡 부사장의 3프로TV 강의가 출시된 이후에 이렇게 3프로TV 수강생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을 많이 들은 적이 있는가 싶습니다. 앞으로 직업이 바뀔 게 두 가지가 보이는 게 한국 사회에서 공채가 사라질 것 같다. 이유는 사고와 시선, 의사결정의 변화가 요구되는 시점이죠. 송기룡 부사장의 세상을 읽는 방법 그리고 관점을 통해서 다가올 변화에 준비하십시오. 변화를 준비하시고 기회를 잡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3프로TV가 여러분께 드렸던 약속 기억하십니까? 그 약속을 위해 2022년 다이어리를 출시하였습니다. 작년에 다이어리 판매 수익금 전액을 보호종료 청년들을 위해 기부했던 것처럼 올해도 다이어리 판매 수익금 전액을 더 좋은 곳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작년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던 3프로TV를 빛낸 투자 전문가들의 자필 투자 덕담과 격언이 들어간 3프로TV 다이어리와 함께 다가온 2022년도 잘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세한 구매 방법은 네이버 혹은 3프로TV 앱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세요. 예, 위원장님 이번에 실제로 글래스고에 가보셨잖아요. 예, 예. 제가 전에 신문이나 아니면은 뭐 영상으로만 봤는데 뭐 앞에서 항의도 뭐 시위도 많고 또 뭐 서로 이렇게 뭐 도장을 못 찍었다 뭐 이런 얘기도 많았는데 뭐 실제로 가서 보셨을 때는 분위기라고 해야 되죠? 뭐 어떻게 다 같이 으쌰으쌰하는 분위기였는지 좀 분위기 어땠나요? 아, 이게 기후정의라는 개념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 좀 더 적극적으로 가야 된다 이쪽에서는. 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기후위기 자체가 산업화를 더 오래 더 긴 기간 동안 하면서 부를 축적한 국가들에 의해서 또는 그 집단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는데 피해는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않았던 국가나 집단이 더 많이 보는 굉장히 정의롭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정의롭게 해결해야 된다. 왜? 그래서 요번에 막 시위하는 것 중에 되게 막 눈에 띄었던 게 뭐냐면 이게 선진국들이 지난번에 파리협정을 채택을 하면서 매해 천억 불을 조성을 해서 개도국을 지원해 주기로 했었거든요. 근데 천억 불을 조성을 못했어요. 네. 지금 뭐 500 몇억 불부터 700 몇억 불까지 모았는데 천억 불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그게 시위를 하러 이제 그 아프리카 국가들에서 나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지불 기한이 지난 거 빨리 지불하라고 막 소리 지르고 네. 그렇게 했었어요. 아, 그게 그런 거군요. 예. 그리고 로스 앤 데미지라 그래서 이런 기후위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피해들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손실과 피해가 발생을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보상을 하라고 지금 많이 요구하고 있죠. 그래서 그 보상금을 그러면 얼마를 만들어야 되냐. 그쪽에서는 7천억 불을 내놓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튼 그 우리나라도 사실은 기후 문제에 관해서는 좀 책임이 큰 나라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기후변화 협약상은 부속서 1국가로 분류가 안 되어 있어요. 아, 네, 왜냐하면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2년에 채택이 됐기 때문에 OECD라고 해서 당연히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근데 92년에 88 올림픽도 하고 문재인 정부도 들어섰는데 OECD라는 게 YS에 들어와서 한 거잖아. 네, 96년에 가입했어요. 예. 우리가 그거 잘 됐구만. 근데 이제 교토 의정서를 채택을 할 때 이 지위를 좀 바꿔줄 수 있는데 예. 그때는 또 우리가 IMF를 경험을 했기 때문에 또 그것도 또 OECD 가입한 지 얼마 안 됐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지금 온실기체 배출량으로는 세계 11위거든요. 그리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으로는 뭐 세계 7위에서 최근에는 8위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저 경제 수준하고 거의 비슷하네요. 우리나라가 뭐 무역으로 한 7, 8위 하고 뭐 경제 규모로도 그래 정도 하니까. 왜냐면 지금의 우리의 그 경제 성장이라는 게 대부분 화석 연료를 연소해서 발생한 거니까요. 그래서 지금의 문명을 탄소 문명이라고 부르잖아요. 네. 근데 어쨌든 그 글래스고에 많은 정상들이 모였고 근데 이제 가장 많이 배출하는 중국의 그 시진핑 주석은 안 왔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도 김두중 빠지고 그래서 이제 오늘 아마 따로 정상회담을 하는 모양이다. 화상으로. 그래서 아마 거기 안 온 거 후회하게 될 거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그래. 그 중국 안 온 거에 대해서는 현지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그때 이제 오바마 전 대통령도 와서 연설을 했어요. 그때도 이제 중국하고 러시아에 대해서 비판을 했죠. 너네 잘못하고 있다 지금. 예. 왜요? 뭘 잘못하고 있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세계적인 협력이 필요한 문제인데 특히 배출 책임이 큰 나라들이 예. 협상장에 나타나지 않은 건 문제가 많다는 거죠. 근데 그쪽에 반론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나 가기 싫어서 안 간 건 아닐 것이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탄소 중립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0년 작년 9월에 이미 선언을 했어요. 그렇죠. 감축
그 목표 연도는 탄소 중립 목표 연도는 2060년이에요. 50년이 아니라. 근데 어떻게들 평가하냐면 중국이 2060년에 탄소 중립하는 건 선진국이 2050년에 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런 평가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경제 성장률로 이렇게 보면은 지금 성장 단계에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사실은 쉽지 않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는 또 대기오염 이게 CO2만 배출하는 게 아니고 미세먼지라든지 네. 이런 것도 배출해서 대기오염 때문에 사망하는 인구들 조기 사망자들도 많고 그리고 결국은 국제시장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탄소에 대해서 비용을 부담하는 방향으로 지금 전 세계가 가고 있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도 빨리 그렇게 경제를 재구조화하는 게 사실은 더 바람직한 거죠. 근데 시간을 좀 더 가지고 싶다는 거지 중국도 이런 흐름 자체를 거부하거나 외면할 수는 없어요. 제가 여쭙는 이유가 이게 아마도 국제사회에서도 되게 뜨거운 토론이고 토론 잘못하면 이게 감정 싸움 될 거예요. 아마도 그 조금 전에도 이제 우리 슈카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들 할 건 다 하고 우리는 굶어 죽으라고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이제 어찌 보면 이제 감정 싸움 될 만한 논란이잖아요. 근데 그러나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는 이유가 이제 많은 분들은 이게 잘 되기를 바라지만 또 이렇게 해서 새롭게 펼쳐지는 산업에 대해서 투자를 하셔야 되는 쪽인데 이게 저러다가 저 감정 싸움 못 이기고 아마 흐지부지 될 거야. 아니야. 이거 우리 인류가 다 합심해서 해낼 수 있어. 둘 중에 하나가 어떤 방향인지가 정확히 정해져야 투자도 장기적으로 할 수 있고 믿음도 가질 수 있는데 지금은 돌아가는 구도를 보면 이게 합의가 되고 잘 될 것 같지가 않은 요인들이 여기저기 많이 눈에 띄어요. 즉 그 협조를 해야 하는 인도, 중국이나 이런 개도국들 입장에서 보면 선진국들이 하자는 게 너무 셀피쉬한. 예를 들면 호주에서 소고기 같은 거 만들면 거기서 이제 메탄가스 나오니까 이것도 줄여야 되는데 소고기 결국 누가 먹어요? 선진국 국민들이 먹잖아요. 우리나라가 예를 들면 11위로 많이 배출한다고 하지만 그 배출해서 우리가 먹는 게 아니라 다 수출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철강으로 뭘 덜 만들어야 되는데 선진국은 집집마다 차가 두 대, 세 대씩 있고 후진국들은 철강을 산소를 많이 배출하긴 하지만 결국 그들은 생산자일 뿐이고 소비는 그들이 안 하잖아요. 집에 차 없잖아요. 그러면 주범이 누구냐고 할 때 결국은 선진국 국민들이 소비를 줄여야 되는데 그거는 안 하고 생산하는 당신들이 줄여라라고 하면 논리는 서로 뭐 오갈 수 있으나 야 이게 궁극적으로 저러다가 저게 합의가 되겠나? 결국은 충돌하고 깨지지? 그러면 이 친환경 산업에 계속 투자를 하는 게 맞아? 하는 고민과 연결될 수 있어서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한 해도를 어떻게 예고 드렸죠? 예. 네. 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후위기가 그냥 무시해도 되는 문제 같으면 그렇게 되겠죠. 근데 예. 기후위기가 심각하면 할수록 개도국의 피해가 커지기 때문에 함께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파리협정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합의를 한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완전한 성공은 아니에요. 이게 글래스고 합의 자체가. 하지만 평가받는 부분은 뭐냐면 1.5도씨 목표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거 자체를 목표로 명확하게 못 박았고 그걸 실현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한다는 것에 여지를 지금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개도국이 피해가 지금 심하기 때문에 사실 더 강력하게 요구한 건 아까 말씀드린 소도서 국가들이에요. 자기들의 생존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개도국의 인도라든지 중국도 계속해서 지금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도 무시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개도국들이 우리가 이렇게 기술이 발전하면 개도국이 선진국의 그런 발전 경로를 그대로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화석연료 갔다가 원자력 갔다가 재생에너지로 갈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면 우리 지금 모바일폰 다 이거 쓰고 있는데 동남아가 또 다 이거 쓰거든요. 똑같아요. 집전화 안 거쳤어요. 거기는 오히려 선진국 경로 안 거치고 바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어서 인도나 중국이 오히려 내연기관차 퇴출 이런 거 지금 우리보다 먼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이런 것도 굉장히 높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자신들의 생존을 위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네. 외교적으로 봤을 때는 좀 더 많은 보상금을 받아내기 위해서라든지
좀 더 선진국이 더 열심히 하도록 니네가 더 많은 걸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이거를 다 그래 뭐 안 하면 말고 이거는 아닌 거죠. 생존의 문제입니다. 이거는 결국은. 네, 한국의 어떤 감축 목표 우리도 이제 그 거기서 현장에서도 얘기가 됐고 또 대통령이 국회 나가서도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예. 2030년까지 40을 45%로 올렸던가요? 아니요. 법에는 35% 이상으로 돼 있는데 40%로 정했는데 올렸죠? 대통령께서 발표하실 때는 40% 이상이라고, 이상이라고 하셨죠. 이상이라고 했죠. 그런데 예. 이제 이제 그 저 우리 슈카나 이 프로가 지적했듯이 국가 간에도 그런 이해 그 상충이 존재하는데 영내 국내에서도 이제 그런 이해 관계가 굉장히 그 조화롭지 못하게 노정이 되는 부분도 예, 이해하게 예, 예. 되거든요. 예, 예. 아, 난 열심히 일해야 되는데 그리고 공장 이제 돌린 지 얼마 안 됐는데 이거 그냥 원천적으로 이제 탄소 배출 못하게 해버리면 난 어떻게 먹고 살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고 또 반대쪽에서는 야, 좋은 대기 만들는데 왜 명분 없이 반대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 이제 사실은 이제 위원장님께서 이런 문제 갈등 조정의 전문가시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이게 그냥 국내 감축 목표로 한정되면 사실 안 지켜도 상관이 없겠죠. 근데 이거는 국제사회 흐름이에요. 탄소 중립은 이제 저는 요새 뭐라고 표현하냐면 국제 규범이에요. 규범은 꼭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안 지키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40%라고 해도 지금 산업계 목표는 이게 부문별로 감축 목표가 다릅니다. 지금 산업계는 14.5%로 전체 국가 총 감축 목표보다는 현저하게 낮아요. 대신 이제 감축 목표가 좀 높은 곳이 어디냐면 발전 부문 거기는 44%를 줄이도록 지금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또 건물이라든지 수송 부문도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지금 산업비 그래도 14.5%로 제일 낮거든요. 그렇게 낮은 이유는 뭐냐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 사실은 이게 92년이라 그랬잖아요. 30년이 거의 다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말 새로운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별로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기업들이 특히 중소기업들은 많이 있고요. 대기업은 준비를 해오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국내 문제가 아니고 세계 문제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수출 비중이 워낙 높은 나라잖아요. 막 GDP의 36% 막 이 정도 되고 그러니까 대기업으로서는 세계 시장에서 살아남지 못하면 생존이 어렵기 때문에 세계 시장을 따라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거기는 사실 지금 준비가 좀 되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문제가 되는 건 국내 산업 중에서도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고용의 83% 정도를 책임지고 있다 그러는데 여기는 중소기업 중앙회가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답변하는 데가 한 15% 정도 되고 나머지는 그럴 여유가 없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약간의 이제 산업계에 대해서는 전환을 위한 시간을 좀 줄 필요가 있다 이런 게 있고 고용 문제가 있고 국가 경제 문제가 있고 또 산업계는 다른 데와 달리 기술 아까 그 공정 말씀드렸잖아요. 뭐 수소선은 제철만이 아니라 뭐 석유화학 같은 경우도 바이오화학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그 공법이나 기술의 투입을 통해서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새로운 신산업이 만들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서서히 이렇게 줄어드는 게 아니라 설비를 딱 교체를 하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설비가 들어가면 감축이 쭉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계단식으로 떨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술 발전이나 어떤 설비 교체 이게 이제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좀 낮춰준 거죠. 요즘 기업들이 그러니까 대기업들 뭐 제가 접촉하는 대기업들이 예전하고 자세가 좀 많이 완전히 다릅니다. 한 3년 전만 하더라도 탄소중립 뭐 이러면 뭐 그냥 딴 나라 얘기 뭐 who cares 뭐 이런 반응이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자기들이 앞장서서 조직을 만들고 그 조직을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를 면밀히 다 검토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일부 예를 들면 SK 같은 그룹은 전체 사업 구조를 지금 다 통으로 바꾸는 자리라고 그렇더라고요. 네, 완전히 다 바꾸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게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사업들 다 지금 팔고 있어요. 매각하고 그 자리를 이제 에너지 전환 산업 쪽으로 다 지금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게 금융 쪽에서 지금 변화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클라이밋 액션 100 플러스라는 데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국제적인 투자자들의 모임, 투자기관들의 모임이더라고요. 625개인가? 그래서 블랙록도 거기에 포함이 돼 있는데. 선도하죠. 예, 그쪽에서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니네 탄소 배출이 많은 그런 산업이나 공정하면 우리 투자 안 하겠어. 또는 석탄 이렇게 하면 투자를 철회한다. 네덜란드 연기금, 뭐 이런 데는 연금 같은 데는 철회를 하기도 했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래서 그런 변화들이 기업에게는 굉장한 그 부담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걸 아무리 예를 들면 뭐 탄소 제국주의다 이렇게도 부르고요. 탄소 사다리 그득하기다 이렇게도 부르는데 지금 전 세계 경제 질서가 그렇게 새롭게 재편되고 있는 거죠. 어쨌든 간에. 기후위기 네. 그게 뭐 명분으로 내걸든 어쨌든 명분만은 아니에요. 실질적으로도 그런데 여하튼 그게 사실은 거부할 수 없는 논리가 되는 거죠. 그렇게 안 하면 투자를 유치할 수가 없어요. 위원장님 뭐 저희가 좀 이 개인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번 글래스고에 또 좀 많이 관심이 있었던 게 우리나라가 이제 선언을 하지 않습니까? 네. 좀 늦게 선언을 하는 거라 괜히 또 혼자 목표를 또 높게 또 지나치게 앞장서서 하는 건지 우리나라가 선언한 목표가 국제 표준 아니면 OECD 국가 정도로 보면 좀 높은 편인가요? 어떻게 평가가 되나요? 높지 않죠. 높지 않나요? 예, 높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른 나라들이 이제 기준 연도가 국가마다 달라요. 예를 들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EU 그리고 영국은 이제 EU에서 탈퇴를 했지만 영국, EU 이런 나라는 1990년이 기준이고요. 그다음에 미국이라든지 캐나다, 호주 이런 나라는 2005년 기준이에요. 그리고 일본은 2013년 기준이고 우리나라는 쭉 늘어오다가 이제 더 이상 이제 미룰 수가 없게 2018년이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점으로부터 그러니까 2050년까지는 지금 정해진 기간인데 남아있는 기간이 우리가 상대적으로 짧은 거죠. 정점으로부터.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우리가 좀 연도별 감축 목표는 감축이 4.17%가 돼야 돼서 좀 가팔라요. 그런데 정점에서부터 30년에 이르기까지의 그 목표 이런 것들은 다른 나라는 다 40%가 넘어요. 네. 그래서 제가 오히려 이번에 가서 발표를 했더니 EU 대표, EU에서 이제 나온 분이 패널로 이렇게 참석을 했었는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 한국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랬는데 니네 딱 40에 걸렸더라. 그래서 약간 실망스럽기도 하지만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근데 그래서 제가 그랬죠. 우리나라는 너네랑 형편이 다르다. 우리는 제조업 비중이 너무 높다.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그래서 우리 제조업 비중은 연도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 26에서 29 막 거기를 왔다 갔다 하는데 아니 영국 같은 경우는 8.8밖에 안 되고 뭐 미국 그래봤자 11 또는 뭐 10%밖에 안 되고 EU도 14% 뭐 일본 같은 경우하고 독일이 좀 많지만 19에서 21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저히 높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더 급하게 가는 건 너무 힘들고 우리는 정점이 18년이라 니네하고 사정이 다르다. 그러면서 제가 한마디 됐죠. 내가 볼 때는 모든 나라가 2050년을 목표라는 게 그게 잘못된 거 아니냐. 너네는 오히려 2035년 정도를 해야지 그게 그나마 맞는 건데 왜 똑같이 2050년이냐. 뭐,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희가 볼 때도 그게 합리적이네요. 1990년부터 네. 50년. 저희는 2018년부터 50년. 네. 네. 이렇게. 네. 근데 이제 거기는 뭐라고 하냐면 자기들은 그때부터 해서 서서히 줄이는 노력을 해왔다는 거죠. 우린 노력을 안 했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역사적인 그 산업화의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너네 2035년까지 해야 돼.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죠. 근데 지금 예를 들면 독일 같은 경우에 스웨덴도 그렇고 2045년이 목표 연도예요. 그리고 앞으로 아마 영국도 좀 당길 것 같아요. 그리고 근데 이제 문제는 자기들이 그렇게 당기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많이 이야기되는 게 CBAM이라고 EU 같은 경우에는 탄소 국경 조정제라는 그런 네. 걸 통해서 이제 탄소에 대해서 비용을 지불하도록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도 이게 탄소 국경 부담금, 뭐 세금까지는 그렇게 표현하면 WTO 규정에 위배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지 차지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걸 붙이려고 하고 그러니까 자기들만 그렇게 하지는 않겠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세계 시장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국내 문제로 이게 한정되면 뭐 우리는 몰라 이렇게 그렇게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기업의 현장에서 우리 한 의원이 훨씬 더 밀접하게 들여다보고 계시니까 아까 SK그룹 얘기도 했습니다. 저도 뭐 그렇게 느꼈는데 최태원 회장 같은 경우 정말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 그 자발적인 그런 결정이라기보단 해외 유력한 기업들과 거래 관계를 맺으려면 아리백이라고 하잖아요. 실제로 그게 그걸 안 지켰을 때 뭐 페널티가 온다든지 거래선이 중단되다든지 그런 사례들이 있어요. 지금 이제 준비가 되고 있는 거죠, 그게. 애플이 이제 자기는 2030년까지만 봐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분기 실적 발표할 때마다 그 세션을 따로 떼서 발표해요. 우리 서플라이어들 중에서 몇 개의 서플라이어들이 우리의 계획에 동의하게 됐다. 그리고 거의 뭐 한 달에 한 번씩인가 이메일을 계속 보내요. 그 구매 담당자들한테. 삼성전자, 뭐 하이닉스 뭐 이런 데 니네 이거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 이런 이 기업들이 뭐 다른 방법은 없는 거죠, 사실은. 근데 그런 기업들이 지금 한 글로벌리 한 350개 정도 되고 벌써요? 계속 늘고 있어서 아마 내년 이맘때쯤 되면 400개도 넘을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는 웬만한 대기업들은 글로벌 대기업들은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사실은 방법이 없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뭐 성패 논란이 많아서 우리는 뭐 사실 뭐 뜨뜨미지근하다 이렇게 보는데 우리는 이제 뭐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이 가격에 민감하잖아요. 요즘 유럽의 탄소 배출권 가격이 히스토리컬 하이를 역사적 고점을 지금 돌파를 하고 있죠. 사실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램 중에 그거에 투자하는 펀드 매니저를 또 한번 모시기도 한번 했죠. 우리나라도 벌써 아리백 가입한 게 13개사, 뭐 네. SK를 어떻게 헤아리냐에 따라서 14개라고 하기도 하고 지금 그렇게 하는 이유가 그게 다 자발적인 거거든요. 사실 형식적으로는. 근데 자발적인 게 아닌 거죠. 왜냐하면 부품을 수출하려면 그 본사에서 이 부품 생산에 투입된 전력도 다 재생에너지 100%로 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 우린 계약을 안 하겠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올려 계좌 먹기로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애플은 돈 되는 조직만 미국에 두고 생산 설비는 다 그 탄소 많이 배출할 수 있는 거는 뭐 개도국이나 이런 데 다 밀어놓고 자기들은 별로 탄소 안 쓰니까 야 그 생산하는 니들 그 탄소 좀 하란 말이야 아니면은 딴 데로 바꿔버리겠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라면은 오히려 그런 데서 좀 지원을 더 해줘야 뭐 아까 말씀하신 뭐 기후 정의 뭐 이런 게 좀 맞는 거지 않겠습니까? 돈을 주든가 그렇게 하는 게 맞죠. 그래서 이제 개도국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맞아 줄여야 돼. 근데 우리는 너네랑 사정이 다른데 왜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느냐. 우리가 할 수 있게 지원을 해달라. 그리고 기후 위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도 네가 피해 보상을 해주고 그리로 가기 위해서 필요한 자본과 기술에 대해서는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화제를 좀 돌려서 지금 뭐 글래스고의 COP26 회의에 대한 그 막전막후의 얘기들 좀 들어봤는데 우리 에너지 전환이라는 게 이제 우리 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가 지금 향해 가는 길 아닙니까? 기존에 이제 CO2를 많이 발생하는 에너지에서 그렇지 않은 종류의 에너지로 이렇게 전환을 얼만큼 속도감 있게 또 부작용을 최소화시키면서 할 것인가가 각 나라 스테이지별로 다 갖고 있는 고민거리인데 우리는 지금 에너지 전환에 대한 그 대강의 플랜이 지금 위원장님 어떻게 서 있죠? 그 상향된 2030년 감축 목표를 달성을 하려면 네. 전환 부문이 사실은 가장 많이 줄여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 그게 다른 데보다는 어떻게 보면 간편할 수도 있어요. 석탄 화력을 많이 줄이게 되면 굉장히 많이 줄어들거든요. 왜냐하면 화석연료 가운데서도 석탄을 연소했을 때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량이 제일 많습니다. 동일 열량이라 그랬을 때 석탄이 100을 배출하면 석유는 75, 가스는 57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정도로 이제 가스는 상대적으로 덜 배출하고 석탄이 많이 배출하고 그래서 석탄을 닫으면은 사실 많이 줄일 수가 있어요. 그럼 석탄을 닫은 만큼 늘려야죠. 재생에너지를 그래서 지금 NDC 2030년 그 감축 목표에서는 30.2%로 늘리는 걸로 지금 되어 있어요. 지금 얼마쯤 됩니까? 지금 6.5% 정도 2018년에.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그렇게, 왜냐면 그 부분이 야 이게 플랜이지 가능치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근데 저는 요새는 이제 질문을 좀 바꿔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탄소 중립 가능해?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러면 가능하게 만들어야 된다. 어떻게 가능하게 만들까를 고민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재생에너지도 그거 돼?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되게 만들어야죠. 그러면 어떻게 되도록 할 건가? 그걸 고민하는 게 보다 더 합리적이고 현실적이에요. 저는 이게 현실이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그 요즘에 원전 얘기도 소형 원자로 얘기 나오면서 다시 등장하던데 원전 같은 기술은 좀 어떻게 평가하나요? 원전 같은 걸 활용해서 탄소 중립으로 가겠다. 기술 혁신을 원전으로 하자. 또 환경단체는 무슨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느냐. 또 반대를 하는데. 아니, 근데 유럽에서 그런 얘기들이 나온다고 하니까. 예. 근데 저는 이거는 제가 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긴 그런데요. 기후위기에 대해서 우리가 왜 문제 삼나요? 좀 안전하게 살라고. 그렇죠. 제가 원하던 답. 그래, 정답. 우리 안전을 위협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원자력 발전이 우리에게 안전을 보장해 주느냐? 저는 그 질문을 던지고 그거에 대한 답에 따라서 우리의 행보가 달라질 것 같아요. 그리고 안전도 중요하고 첫 번째. 그다음에 얼마나 경제적이냐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LCOE라 그래서 균등화 발전 비용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개념이 있는데 그 발전 원가. 발전 원가로 네, 이제 그걸 하면 그러니까 총 그 어떤 설비가 있을 때 그게 생산하는 그 발전 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에 투입되는 여러 비용들이 있을 텐데 그거를 다 계산해 갖고 1kWh당 얼마냐 이렇게 계산하는 게 있어요. 그걸 보면은 국가마다 이제 다르기 때문에 뭐라고 딱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이 균등화 발전 비용 발전 단가가 사실은 재생에너지가 지금 훨씬 싸지고 있어요. 원자력 발전보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러면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다 그러면 우리는 왜 안 그럴까를 좀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세계적으로는 그 세계 평균 발전 비용이라든지 특히 미국이라든지 EU라든지 이런 데서는 이미 재생에너지가 제일 싸거든요. 싼 데가 많거든요. 이제 예를 들면 풍력이다 그러면 갔다 오신 북해에서는 바람 엄청 세게 불고 우리 서해안에 동해안은 그만큼 바람 안 불고. 바람. 저 사우디에 네옴시티 가면 뭐 태양광 작렬하는데 우리는 뭐 비 오는 거 뭐 흐린 날 빼면 잘 안 되고 그래서 그런 거 아니에요? 뭐 그런 죄송합니다. 무식해 보이는. 아니요. 그런 게 없는 건 아니겠지만요. 굉장히 착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우리나라가 뭐 해가 없다느니 바람이 없다느니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 지금 북이 30도에 걸쳐있는 국가인데 왜 해가 없고 바람이 없어요. 일사량도 풍부하게 많고요. 바람도 우리가 삼면이 바다이잖아요. 바람 있죠, 많죠. 그런데 자꾸 없다고 이야기해요.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네. 독일하고 일본하고 우리가 비교하면 우리 이 비슷하잖아요. 이 네. 위치가 그렇죠. 우리는 위치가. 근데 독일하고 일본은 둘 다 태양광을 벌써 오래 전에 연간 10기가 설치를 한 번씩 해본 국가들이거든요. 우리는 1기가도 안 하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뭐 한 3기가, 4기가 이 정도까지 올라왔는데 이거 가지고 지금 뭐 온 태양광이 막 그 황폐화 시킨다는 이런 얘기들이 일본 많이 독일은 어디다 붙여요 그 패널을? 독일 우리보다 위도가 뭐, 엄청 높아서 일사량 우리가 더 풍부한 나라예요. 아니, 독일은 근데 왜 환경 문제라든지 그거 또 사실 또 가다 보면은 산 한 가운데 쫙 패널이 있으면은. 야, 저게 나무를 저기 베가지고 저렇게 또 풍력도 그렇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렇게 무분별하게 네? 개발하면 안 되죠. 네. 네, 안 되는데. 근데 그런 부분들이 모르겠어요. 제가 뭐 독일에 최근 들어서 안 가봐서 그런지 독일 아우터반 탁 달릴 때 뭐 그 쫙 산 깎아서 그런 건 없지 않나? 어디다 하는 거 어디다 해요? 독일과 일본 어디다 했길래 그 면적이 하나? 10기가 하도록 나와요? 아, 지붕에 많이 하죠, 독일은. 루프탑, 그러니까. 지붕이나 상업용 건물 위 이런 수요들도 되게 많고요. 아, 거기는 그리고 이제 전력 요금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비싸니까? 그래요. 예. 근데 그래서 거기에는 오히려 자기가 설치해서 자가 발전해서 쓰는 게 더 쌉니다. 예, 그런 것도 있고요. 또 FIT라 그래서 발전차액 보전제를 처음에 이렇게 하고 또 전기 도매 가격은 싸요. 근데 그게 세금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독일은. 그래서 재생에너지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비용들을 아예 소비자들이 다 부담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매 가격은 높아지는 거죠. 발전 도매 가격은 싸지만.
지금 뭐 국민들이 부담하고 있다. 그렇죠. 보시고. 그러니까 예. 우리도 그런 네. 방향으로 가야 되죠. 전기요금이 올라야 되니까. 네. 아마 이제 슬슬 돈이 좀 있으니까 또 그렇게 한다. 거기도. 여유가 있는 옛날에 많이 벌어놨으니까. 예. 아 근데 반드시 그렇지만도 않죠. 덴마크 같은 나라는요. 사실 그 핵분열 반응 실험을 가장 먼저 그 성공시킨 나라가 덴마크래요. 네. 그리고 그게 제가 아까 이름을 외웠었는데 그 핵물리학자가 계셔서 그게 노벨상을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네. 분도 계셨어요. 근데 네. 덴마크는 그 길로 가지 않았어요. 안전 때문에. 그래서 거기는 일찌감치 1985년에 덴마크 의회에서는 원자력 발전을 하지 않겠다는 결의안을 통과를 시켰고요. 이듬해 체르노빌 사고가 났잖아요. 그래서 그렇구나. 아 우리의 판단이 옳았다 이러면서 거기는 사실 1973년에 제1차 석유파동이 일어났을 때 덴마크는 해외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98에서 99%였대요. 근데 그래서 이때 우리가 어느 길로 갈 것이냐. 그때 그 나라는 재생에너지란 그 길로 가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서 풍력 발전 기술이 세계 1위거든요. 네. 그런 역사가 뭐죠? 있는 거예요. 올스테드 베스타스. 네, 올스테드 베스타스라는 세계 1위의 풍력 터빈 만드는 회사. 네, 그게 이제 개발회사라고 봐야 되겠죠. 올스테드는 개발회사고 베스타스는 제조회사. 그러니까 그런 역사가 있는 거죠. 있기는. 예. 그러니까 뭐 좋은데 SMR도 좋고 원전도 탄소 중립을 가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꼭 할 수 있는데 과도기적으로 이제 우리가 2030년까지를 달성하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네. 이때가 스피드가 굉장히 빨라야 되는데 원전은 아직 SMR은 상용화되려면 2030년 그쯤 돼야 되고 새로 지금 대형 원전을 지으면 10년이 넘게 걸리고 그러니까 안 맞는 거예요. 아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이런 것도 있어요. 요새 네이처지나 사이언스지에서도 논문이 나오고 있는데요. 기후위기 자체가 이런 에너지 이용에 또 위협 요인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냉각수가 많이 필요한 발전 설비 같은 경우에는 냉각수로 사용되는 바닷물이나 강물의 수온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문제가 되고 또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그 태풍 마이삭 하이서 났을 때 원전이 섰거든요. 6기가.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좀 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후위기가 이 발전 방식에 미치는 영향. 특히 이제 냉각수가 필요한 그런 발전 방식에 대해서는 이게 문제를 좀 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요. 어쨌든 뭐 사실 뭐 그 대화 중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뭐 경제적인 효율성 또 다른 나라보다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 사실 국가가 국민들에게 보장해야 될 건 안전이죠. 네. 그런 측면에서 이런 기후의 문제도 긴 안목에서 다뤄야 되고 또 기술의 발전이 그런 안전으로 가는 길에 있어서도 경제성을 높이는 그런 결과들을 서방국가, 서구국가들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사실 전문가로서 활동을 하시지만 또 어쨌든 탄소중립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시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아까 사실 오셨을 때 저희가 종이컵을 드렸는데 이건 안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유리컵을 써요. 네, 저희가 예, 그래서 예. 이제 텀블러를 갖고 계신데 우리 국민들에게도 좀 한 말씀 그 권하는 말씀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이 탄소중립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자리를 이렇게 맡아서 하면서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더 높은 목표를 해서 빨리 배출을 줄이고 그래서 기후 위기가 심화되지 않도록 우리도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고 또 세계적인 경제 질서가 그렇게 재편되고 있기 때문에 네. 보다 빠른 대응이 오히려 더 지연했을 때 우리가 가지게 되는 고통을 줄일 수 있고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오히려 시장의 관점에서 봤을 때도 선점 효과도 있고 지구 전체적으로도 우리가 기여할 수 있고 이런 거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사실 또 목표를 달성할 수 없는 목표를 공수표처럼 남발하는 것도 문제죠. 그리고 당연히 우리 산업계에서는 고용이라는 문제가 또 걸려 있고 그렇죠.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있고 그러니까 이걸 너무 세게 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막 산업계에서
또 막 반발도. 저는 뭐 사납게 반발은 사실 그렇게 안 무서웠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어차피 가야 될 길이거든요. 전 세계 경제 질서의 변화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좀 어려웠어요. 이런 목표를 딱 정한다는 것 자체가. 근데 40%는 사실 최대치가 아니고 최저치예요. 이거를 넘어서도록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좀 더 고민해야 될 것은 이제는 더 이상 목표를 뭐 더 높게 안 해서 문제다. 이것보다 저는 40이라도 달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40%를 달성하는 것도 사실 도전적인 목표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빨리 산업의 체질을 개선을 하고 그게 또 살아남는 길이기도 하고요. 기후위기는 두 가지 측면에서 위험입니다. 하나는 기후위기가 주는 물리적 위험이죠. 뭐 이상기후, 극단적인 날씨 때문에 우리에게 폭우라든지 폭염이라든지 이 자체가 주는 생명과 재산의 피해가 있을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탄소 중립으로 가는 그게 이제 필요한데 그 과정에서 산업이 재편됨으로써 발생하는 그런 전환의 위험도 있는 거예요. 개인에게는 생계가 달린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위험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뒤집어 보면 기회이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요새 뭐라고 표현하냐면 기후 위기는 지구가 우리에게 보낸 뒤늦은 청구서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까지 우리가 너무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탄소를 마구 배출한 거죠. 저기 온실가스를. 이제는 비용을 지불해야 될 때인 거예요. 근데 이 비용을 지불하는 게 비용을 지불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새로운 투자입니다. 우리가 기후 위기를 야기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업을 전환하고 우리의 생활 양식을 전환한다면 자연과 더불어서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고 경제적으로도 이게 우리에게 오히려 굉장한 대가를 오히려 주기 때문에 우리한테 굉장히 많은 편익을 주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것이 가지는 기회적인 속성을 보고 또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그런 걸 보고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이걸 잘할 수 있을까 그걸 좀 더 적극적으로 함께 고민하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함께 고민해 보는 한 가지의 동기가 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런 프로그램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뭐 경제 신들과 함께하는 우리 고품격 경제 컨텐츠 신과 함께답게 좀 굉장히 모시기 어려운 분이죠. 탄소중립위원회 민강공동위원장 윤순진 위원장님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저희 뭐 이쯤에서 마무리 할까요? 네. 되시죠. 네. 네. 한 의원도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네. 네. 제가 뭐 없는 존재였습니다. 제가 말이 좀 많았나요? 아유, 위원장님 말씀 드리려고. 좀 많은 게 아니고 많이 많았나요? 아닙니다. 반의원님 속으로 있을 거야. 그래, 나는 모시기 쉽다 이거지. 이제 나와줘라 말아. 왜냐면 이분 바로 옆에 계시잖아요. 네, 한의원님 저희와 뭐 항상 같이 해주시네요. 사실 이쪽에 앉아서 있으셔도. 아유, 언제 위원장님 같은 분 모셔보겠어요. 네. 네. 뭐 글래스고 이런 회의에 직접 갔다 오시면 현장에서 생생한 느낌을 전달해 주시지 않나. 위원장님 목소리의 톤과 표정과 이런 것에서 사실 저는 현장의 분위기를 읽었어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가야 합니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 안타까움이 안에 남아 있어 지금. 네. 목소리도 격앙돼 계시고 그게 진짜 말 되게 안 듣는다 너희들. 지금 밖에서 이 작은 스튜디오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이산화탄소가 발생했다고. 네. 그래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신들과 함께한 고품격 경제 컨텐츠 신과 함께 오늘은 여기까지였고요. 다음엔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